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저희가 그 지루바 트로트 음악 때 트로트 음악 나올 때 지루바 치고 트로트 치고 탱고를 끝내는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. 자, 우리가 모두 전에 갔어. 트로트 때 부킹이 됐어요. 트로트 부킹이 언제 될지 몰라요. 뭐 지루바 때 된다든가 부르스 때 또 언제 될지 몰라. 그냥 그럼 딱 부킹을 해봤더니 이 음악이 지루박이야 브루스에서 각자 멘붕 올 때가 있어요. 저도 그래요. 그 저도 이제 커닝하거든요. 살짝 이거 트로트구나. 저도 그래요. 사실 지금 네,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 넘어가고 트로트 때 바로 부킹하자마자 이렇게 하면 좀 서로 부담간다 사실. 그래서 트로트 때는 지루박으로 처음 해주는 게 좋아요. 그 번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지루박을 했어. 근데 되게 지루해. 해보니까 되게 지루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만약에 트로트를 치고 싶어. 그러면은 목걸이를 하세요. 그런 다음에 뒤에서 보시면 쭉 막는다. 뒤에서 보셨죠? 뒤에서 보시면 제 왼발이 딱 여자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. 나오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로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네, 트로트가 떨어집니다. 갈까 말까. 자, 이제 트로트 추다가 또 탱고가 치고 싶어졌어. 자, 이렇게 트로트 추다가 탱고가 치고 싶어졌어요. 그 탱고를 어떻게 치냐면 여기서 근데 여자를 앞에 딱 갖다 놓고 바로 탱고를 칩니다. 자, 이 과정을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음악에 맞춰서 가능하면 제가 스텝이 없어도 자 나름대로 한번
제가 영상에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는 지르박으로 추다가 트로트 들어갈 때 고개 포인트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지르박 쳤죠. 근데 이제 트로트 들어가고 싶어졌어.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목을 탁 쳐 목 말아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뒷모습 보셨죠? 말아서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트로트 추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템포를 이제 트로트 추다가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아. 템포가 치고 싶어서 트로트 때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성을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제 영상에 이제 이번 템포의 포인트는 막 넓게 안 다녔습니다. 가능하면 서서 한 발로만 하는 거를 제가 해드렸어요. 이렇게 좁은 데서 한 발로만 했습니다. 자세히 보면 그래요. 이렇게 많이 안 다녔습니다. 뭐 어차피 템포가 목적이 아니니까. 그래서 이렇게 메뉴 구성이 중요해지지 우리가 지금 시간은 탱고 추는 시간이 아니고 트로트 추는 요령이니까 그래서 두 번을 반복해서 두 번 그렇게 해서 지르박 한 번, 트로트 한 번 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지르박 추다가 반대로 탱고 추고 탱고를 추다가 다시 지르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트로트 음악 때 지르박을 많이 하는데 사실 트로트 때 보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트로트로 이렇게 한번 지르박 추다가 트로트 음악 때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